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브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813만 5060분의 1. 뭐 같아요? 분수입니다. 근데 어떤 확률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아시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0 콤비네이션 6분의 1. 자, 고등학교 때 확률을 배운 사람이라면 또 학생이라면 이 확률을 알 거예요. 혹시 고1 학생 또는 중3 학생이라면 이게 뭘까요? 45라는 숫자. 그 중에서 여섯 개를 택해요. 그 중에 하나. 뭡니까?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3만 5060분의 1입니다. 큰가요? 작죠? 별거 아닌데? 나도 될 수 있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만 분의 1. 140만 분의 1. 813만 5060분의 1보다는 작은 확률입니다. 이게 무슨 확률이냐? 미국이란 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번개를 맞아서 죽은 사람의 확률입니다. 3억이 넘는 미국 인구 중에서 벼락 맞은 사람의 확률이 14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3만 5060분의 1입니다. 사실은 이 140만 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통계적 확률.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확률이고요. 813만 5060분의 1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45 컴비네이션 6분의 1.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수학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로또 한 게임이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1,000원. 로또 한 게임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첨되려면 로또를 얼마치를 사야 되냐면 81억 4,506만 원어치를 사야 돼. 약 81억치 사가지고 요즘 1등 당첨이 얼마냐면 8억입니다. 이런 미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당첨자가 나오기 때문에 나도 될 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 그것으로 사람들은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로또를 사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사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했냐? 꿈을 꿨어요. 진짜 미친 꿈이야. 역대 대통령이 다 나왔고 홍수가 나왔고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또 번호가 보였어요. 근데 번호 잘 생각이 안 나. 번호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선생님 노량진에 있을 때인데 4만원치 샀습니다. 4만원치. 4만원어치. 원래 45,000원치 사야 되는데 한번 그날 4만원 샀어요.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어차피 확률이니까 1번부터 6번, 2번부터 7번, 3번부터 8번, 40번부터 45번. 이렇게 총 4만원어치 샀어요. 물론 41번부터 45하고 1 이렇게 해서 사야 되는데 어차피 수학이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이건 독립이라고 합니다. 서로 영향 끼치지 않아서 이렇게 4만원어치 산 적이 있어요. 당첨이 됐습니다. 만원.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왜? 좀 그랬었어요. 꿈을 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당첨되면 어쩌지? 막 논리, 수학적 추론 능력? 이거 되면은 안 샀을 때, 그렇죠? 안 샀을 때 이거 열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감이, 나에 대한 확신이, 운에다 맡기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이 싫었어요. 그리고 어떤 논리를 세웠냐면, 네 꿈이 그거밖에 안 되니? 훨씬 더 크잖아! 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물론 큰 돈입니다. 로또 당첨되면 큰 돈이죠.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있어. 인생을 운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확률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81억치 사가지고 8억 사야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확률이라고. 근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확률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토요일날 밤이 되면 막 로또 분석한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수학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 로또 분석 사이트. 사기입니다. 사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 거기다가 돈을 버려요. 왜?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보려는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요란하게 광고를 합니다. 사람이란 건 요란한 광고에 눈이 멀어요. 인간 강사들도 엄청나게 무슨 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엄청난 뭐 댓글 달려가지고 이 선생님 쩔어요 하면 몰려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로또도 마찬가지야. 광고 요란합니다. 인터넷 켜보세요. 인터넷 켜봐. 그럼 어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막 로또 1등 당첨 뭐 어디서 인정받대. 개소리입니다. 다 수작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수학을 모르니까 이런 데다 돈을 쳐박는 거예요. 누가 주식에서 누가 주식 예를 들어 주식 사이트에서 너한테 정보만 알려준대. 소중한 정보래. 그걸 왜 남한테 알려줘요? 지가 하지. 수학도 마찬가지. 로또를 되면은 지가 하지. 미쳤다고 남한테 줍니까? 단돈 몇만 원에?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다가 우연과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속아서 자신의 돈과 인생을 좀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예요. 자, 하나만 또 물어봅시다. 전날 꾼 꿈이 맞을 확률. 여러분 돼지 꿈을 꿨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 조사해보면 뭐 조상 꿈, 돼지 꿈, 뭐 이런 꿈들이 있어요. 오, 신기하다. 야, 나도 이런 꿈꾸면 로또를 사야지. 전날 꾼 꿈이 맞을 확률. 아니, 전날 꾼 꿈이 뭘 바꿔요? 그냥 꿈인데. 근데 사람 뭐가 있어요? 기대효과가 있단 말이야. 전날 꾼 꿈이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오늘은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전날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러면 자꾸 아 오늘 어쩐지 재수없을 것 같아. 거봐 재수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마음이라니까.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터가 말하는 건 조상 꿈을 안 꾼 사람은요. 로또를 안 사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돼지 꿈을 안 꾼 사람은 로또를 안 사는 거야. 여러분 속담 중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속담이 뭔 줄 알아요? 무슨 철학자이냐 이런 얘기하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어. 이게 뭐야? 당연한 얘기야. 왜?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맞았어. 이게 바로 인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연예인 지망생이 100만 명입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연예인이야. 난 우리나라 앞날이 상당히 걱정되는 사람이야.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 아니면 막 연예인이야. 왜 화려하거든. 보이는 게 막 몇 억 뭐 건물을 올렸네 어쩌네 하고 공무원 그거 아니면 공무원이 공무원 만나서 공무원 나 기르면 대한민국 헬 조선에서 최고래.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연예인 지방생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중에서 A급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과연 몇 명이나 많은 돈을 벌고 호강할 것 같습니까? 만 명 될 것 같아요? 천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TV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잖아. 근데 헛된 거, 눈에 보이는 거,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 다 이래요. 재밌어. 그래서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쳐부르고 자기가 무슨 임재범이냐 또는 뭐 빅뱅이냐 이러다 그냥 가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물론 타고난 재능을 타고나고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 좋아서. 그럼 너무 슬프잖아. 젊은 시절 낭비하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명 중에서 정말 A급이라고 불릴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할까요? 1000명쯤 됩니까? 그럼 얼마 돼요? 확률이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도 후하게 쳐준 거죠. 방송사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1000명 됩니까? 소득 많은 사람 1000명 돼요? 근데 그렇게 돼. 마치 연예인 아이돌 데뷔하면 다 됐냐. 이름 없이 사라지는 아이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음반을 낸 사람이에요. 음반. 돈 많이 들였어요. 음악 작곡실 가가지고 백성공사 난장 1집 2집 냈는데 몇백만 원씩 녹음할 때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저작권 수익 여태까지 저도 저작권 수익 받았어요. 웃지 마세요.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만 원씩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것도 많이 받은 거래. 이 자식 장난치나. 선생님 언젠가 이 노래가 역주행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러라고. 그런 지망생들 안 된 거야. 그럼 선생님은 왜 음반 냈어요? 꿈을 심어주려고. 야, 나 같은 사람도 음반을 낼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단 네가 해야 할 일을 만들고 나서. 나는 가수가 아니야. 강사야. 너도 뭔가 해야 될 평생의 직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좋아서 하면 괜찮거든.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집 다 들어먹고 물론 항상 그래요. 기숙학원이든 어디든 보면은 망한 새끼 얘기는 안 해. 안 그래요? 잘 되네. 한 1000명 가르쳤습니다. 기숙학원에 1000명 있었어. 한 10명 잘 됐겠지. 그럼 990명은 쓰레기 취급하고 얘 봐라! 얘 보면 되는데 니들이 열심히 알아서 한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근성을 가지고 하면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각자의 성공을 봐야 되는데 획일적인 성공과 말도 안 되는 연예인 지망생 하면서 요즘은 또 무슨 막 랩한다고 막 대한민국 랩으로 들썩들썩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무엇이 오르냐. 결국 또 이쪽으로 갑니다. 3181명. 무슨 숫자 같아요? 2018학년도 서울대 정원이에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1년에 수능 보는 학생이 약 60만 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재생이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확률이야. 그럼 서울대만 이만큼이야. 거기다 연대, 좋은 대학 맞죠. 고대,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붙었다고 해봐요.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지죠. 서울대, 연대, 고대 여학생은 이화여대 뭐 많잖아요. 성대, 한양대, 중앙대, 좋은 대학 많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서울대 들어갈 확률 200분의 1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 거냐고.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래?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멀어서 다니기 싫대.
뭐 사실 구어 공부하기 싫은 거지 사실은. 무엇에 매달릴 거야. 근데 정말 코인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하는 열정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확률을 배우는 거야. 오늘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814만 5060분의 1에다가 목숨을 걸면서 주말마다 분석하고 집에서 빌딩을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그럽니다. 오늘도 어딘가 어두컴컴해서 랩하고 하면서 물론 재능이 있고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수학적 사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신의 꿈, 진정한 꿈. 어제 꿈은 오늘 내 앞날에 영향 끼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 그런데 마음이야. 어쩐지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의 인생에 왠지 행복한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버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무엇이랍니까? 근성이라고 해요. 근성. 근성.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남이 아니라 나의 꿈을 보면서 계속 가는 힘. 그걸 우리가 길러서 정상으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확률, 수학적 사고라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도 안 되는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팩트를 보면서 여러분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근성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화이팅!